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가오슝을 중국어로 말하기 위해서 성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가오슝. 성조가 안 뜨네요. 읽어야 되는데. 알아들으실 거예요. 따자하오, 我现在 짜이, 가오슝. 가오슝.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중국어로 소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준비한 멘트가 아니라 갑자기 멤버들이 쫙 하는데 중국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어를 배웠었고, 그냥 단어의 조합으로 엄청 막 쉬운 단어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냥 뭐 들었다, 뭐 듣다, 뭐 많이 와주셨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기본 단어로 했는데, 그 정도로 했는데도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계속 저의 가오슝에서도 기대할게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모든 단어를 다 털어서 이제 없어요. 배운 단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또 공부하고 싶다라고 그때 그렇게 속을 먹어 동원이한테 얘기했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제가 배운 단어가 있거든요. 개훈이었나? 좋아해 주실 거라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단어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뜻인가 봐요. 맞는지는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배운, 제가 기억하기에는 개훈이었는데, 엄청 좋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팬사태 듣고 지금 기억하고 무대에서 꼭 까먹지 않고 소감 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오게 되어서 기쁘고,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창문에 비가 또 왔더라고요. 팬분들이 또비 맞으면서 서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지만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썸녀들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짜요. 좋은데? 즐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약간 조금 약간 여기 MG 느낌. 뭘 봐? 뭘 봐? 있어봐. 여러분, 제가 오늘 인스타에 또 어떤 사진을 올릴지 기대해주세요. 아, 오늘 썸녀들이 좋아하는 넥타이 했어요. 넥타이를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 근데 약간 이렇게 흔들면 더 좋아하시더라고. 왜 약간 또 이렇게 모르시면 또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오, 저 찍어주세요. 오, 진짜 더못 찍으셔. 우와! 아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MG샷 잘 찍는다고. 진짜요? 어제 그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중 비하인드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팬분들도 딱 그냥 그거 사진 올려주셨더라고요, 찍어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냥 자기도 만들어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예 그 단체 제작 티에서 만들까봐요.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다음에는 약간 우리 드림캐쳐 티셔츠를 만들어볼까요? 아, 기대해주세요. 아,
你许了什么愿呢？ 신나게 놀았습니다. 준비성이 아주 그냥 썸녀들 아주 그냥 짱이에요. 그리고 썸녀들이 선물도 되게 많이 줬는데 그 7명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깜짝 울어요. 그리고 오늘 공연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즐겨줘서 우리 썸녀들이 덕분에 저도 너무 즐겁게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일 날 짜이차! 짜이차! 엄청 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일 노래가 나와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같이 또 축하를 받는 생일 케이크도 처음 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금방 왔었잖아요, 대만을. 다음에 또 금방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썸녀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땀이 계속 닦아도 자꾸 나와요. 왜냐? 열기 때문에. 우리 썸녀들 열기 때문에 이 공연장이 진짜 그냥 핫해요. 그리고 오늘 새로 보여주는 무대들도 있었는데 다음에 꼭 시연이와 함께 하는 그런 7명의 완전체 깔창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도 담겨 있어요. 금방 또 7명 뭉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여행으로도 추천을 꼭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 지우랑 뷔페처럼 한 상 먹었어요.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생얼이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 그 제가 술 마시고 있는 병따기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그것도 병따기 시원하게 까서 먹겠습니다. 이 추부까지 생각해주는 우리의 썸녀의 마음 제가 열심히 따서 시원하게 썸녀의 사랑을 마시겠습니다. 시아시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시아츠찐 맞나? 시아츠찐 어 아이니 와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초코도 하나 있어요. 근데 무대하면서 여기 달려있는 그 뭐랄까 악세사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 방금 알았어. 그걸 보고 어? 언제 떨어졌지? 그래서 실장님이 아, 좀 전에 떨어져서 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체인 만나면 있었어. 아쉽네. 당 충전. 큰일 났어. 우리 썸녀들 어떻게 나 볼 때마다 결혼하자는 말 계속하지? 나는 너무 행복해서 당황스러워. 항상 내가 뭐 말할 때마다 네? 뭐라고? 쇼시마 한동지훈! 와 어제 진짜
그런 큰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근데 어제 그만큼 큰 거 처음 봐요. 한 25명 앉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 테이블가 동그란 게 서로 말 안 들리는 정도? 밥도 너무너무 맛있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 행복한 돼지 된 것 같아. 뿅! 내 로망 지금 서울 세 가지 휴가.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다이어트 없는 휴가. 그리고 엄청 잘 먹어도 살 안 찌는 휴가. 여러분 이분이 내 최애예요. 뭐 최애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진짜요? 뽀뽀해도 돼요. 귀여워. 귀엽게 지켰어요. 귀엽죠? 쉐니 순다디. 쉐니가 좀 밑에 있네? 언니 진짜 언니 키까지 반영한 것 같아. 실제 키? 아니야 이거보다 커. 아니 언니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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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네 언니. 너 굽신었잖아. 빠진 거예요. 언니 깔짝이잖아. 너 깔짝 끼고 굽신었잖아. 알겠어. 원래 크긴 하지. 오늘 동언니 반지도 뺐어요 제가. 사실 제가 이거 반지가 저희 음정룩 맞췄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제가 원래 여기 끼고 싶었어요. 이쪽 손가락에 정말 끼고 싶어서 이걸 맞췄거든요? 시은이 여기 왔어요? 시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꼈는데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이거를 하자마자 이거 분명히 맞힐 때는 딱 맞게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면 붙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자고 일어나는데 도끼가 손가락에 빠진 건지 겁나 헐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때도 춤추면은 막 날아가고 이렇게 손 탁 털면 날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슬프다 이래서 이렇게 맨날 끼고 당겼어. 이것도 막 어디지? 길거리에서 만 원을 파는 거 딱 맞게 해가지고 이 손가락 위에다 일부러 막 이렇게 해서 끼고 당겼어요. 근데 이번에 활동 준비하면서 막 살이 조금 빠졌더니 심플하게 살까지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막 이렇게 빠져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한동안 못 끼고 다녔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멤버들이 같이 있는 마음을 좀 더 소중하게 남기고자 끼고 왔단 말이죠? 그래 동언니 반지가 딱 맞네. 여기다가 테이프라도 살짝 감아볼까? 커서 뭐 커서 이거 저기 매장을 가가지고 좀 줄여달라고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연이 자꾸 결혼만 자꾸 하는데 가연이는 드림캐쳐와 결혼했어요. 맞아요. 쏨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 네 가오시와 앵콜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모두 모두 수고했고 네 고생했죠. 쏨냐들 반응이 좋아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재밌게 봐줘가지고 맞아. 내가 공연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울어 그리고 이것도 맛있었잖아요. 썸녀들이 보내준 밀크티 밀크티와 그거 도시락 맞아. 진짜 김치찌개도 맛있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팔 맛있어. 집에 들고 가야지 선물들. 그럼 또 빨리 조만간 빨리 볼 수 있도록. 네 그럼 지금까지 즐겁게 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쉐쉐.